김성수라는 사람. 김성수라는 사람도 배지에 욕심이 있다는 말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또 이제 저에 대해서 뭐 하나 또 깠다고 하면서 2022년 1~2월경에 저희 열린광TV가 이제 노년도 스튜디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그때 최진숙 과장에게 제가 여기저기를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했고 최진숙 과장이 당시 이제 여러 지식산업센터라는 곳들에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강동구, 뭐 하남시, 뭐 의정부, 양주까지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분양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연락을 또 한 거예요. 왜냐면 지식산업센터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운영하는 곳이니까 한번 거기도 가보자 해서 그 당시 최진숙 과장하고 최 감독하고 저하고 셋이서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식산업센터보다 저희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보증금도 저렴하게 해주고 월세도 저렴하게 해주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했지만은 아무래도 제 와이프가 운영하는 곳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다른 곳을 알아봐서 이제 그 다른 곳이 바로 최영민이가 소개한 별내 스튜디오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기로 하고 지금 별내 스튜디오에 입주하여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동산 피를 투자를 하려고 했다. 부동산 피를 투자 시도했다. 시도범이다. 라고 또 이제 김성수 씨가 방송을 했나 봐요. 저희 이제 아내에 대한 얘기도 까면서. 그런데 이 내용은 최영민, 최진숙, 정철수밖에 모르거든요. 누가 과연 김성수한테 이 내용을 전달했을까요? 최영민일 것으로 100%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최영민이란 자는 과거에 정몽주 전 의원의 그 BJTV를 운영했던 사람이거든요. 카메라 감독이었어요. 정몽주 전 의원과 갈라지면서 정몽주 전 의원의 뭐 가짜 미투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뿌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김용민 TV에서도 정몽주 전 의원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그때 최영민이가 그 자료를 넘겨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최영민이라는 사람은 저에 대한 것을 더 탐사해서 공개 안 해요. 지금 이 네.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7억인가 들었는데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최영민이가 그 자본금 1억에 네. 그다음에 보증금 이게 얼마냐면은 1억 7,300만 원에 네. 월세 685만 원이에요. 네. 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그 뭐 더탐사 맥주도 팔고 뭐 더탐사 네, 이름으로 네, 뭐 네, 뭐도 네, 팔고 네. 술집 더탐사가 네. 뭐 술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네, 네. 근데 거기 그 돈이 685만 월세가 나오겠어요. 그거 안 판다고 했었는데 그런 네. 거 안 한다고 했었는데 다 팝니다. 그 스튜디오를 만들 때 이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카페가 아니다. 오픈 스튜디오다. 카페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베이커리 카페라고 그 증거를 계속 공개를 했었는데 이들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니고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아니고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사진을 조금 보여주시겠습니까? 컨셉 이미지죠.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년도 있을 때부터 오래된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저런 수건 사업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제가 노년도 있을 때 대표였거든요. 저런 수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바도 없는데 박대웅이가 카페가 아니다. 카페가 아니고 오픈 스튜디오다. 카페가 아니고 오픈 스튜디오입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신사업을 추진하고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는데 뭐 소통 공간이고 같이 열린 공간이고 취재하고 공개 방송을 하고 시민기자 활동 지원을 하고 뭐 세미나 공간을 활용하는 그거일 뿐이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카페가 아니라고. 카페가 아닌데 이런 거 팝니까? 팔아요 이거를 직접. 돈 받고 팝니다. 시민들한테. 카페가 아닌데 이런 짓들 하고 있습니까? 아니 거기 최영민이거든요. 이 보시면 저것도 일회용 젓가락 쓰고 있어요, 또. 이런 거 먹고 있고요. 이런 거 팔고 있고요. 카페가 아닌데 이런 거 팔고 있습니까? 시민 언론 더탐사. 아니, 더탐사 스튜디오하고 별개의 회사 아닙니까? 시민 언론 더탐사 뭐 술집이에요? 술을 팔아요. 카페가 아닌데요. 여기 와서 뭐 드시면은 음료와 식사 30% 할인 쿠폰도 판매한답니다. 카페가 아닙니까? 카페 메뉴라고 돼 있네. 그 바로 네, 카페 메뉴. 밑에 금액 위에 네. 카페 메뉴 안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카페 메뉴 안내. 네. 카페 메뉴. 카페가 아니라는데 카페 메뉴 안내라고 되어 있고. 보시면 카페에서 파는 이게 뭡니까? 카페에서 파는 거잖아요. 라떼. 찡구 라떼랍니다. 찡구 라떼. 강찡구라는 얘기네. 네. 카페에서 파는 라떼 아닙니까? 왜 그 말장난을 자꾸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리고 사업 목적이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시민들을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파리하고 시민우롱하고 아니 이게 10억에 시민후원금으로 지금 이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사유 아닙니까? 그러면서 카페가 아니래요.
얼마나 이렇게 시민들을 우습게 알고 시민파리를 합니까? 그러면 시민파리 좀 그만하세요. 시민으로는 아니에요. 개미사예요. 하도 시민단을 해서 이들이. 뭐, 네. 네. 자, 어찌됐든. 어쨌든 근데 네. 이제 그 공사비가 네. 굉장히 석연치 않았고 지금 취재 중에 있는데 네. 그 7억 원이 네. 그 7억 원도 과연 공사비 7억이 들었을까? 네. 그것도 이제 취재 중에 취재 있는데 네. 여기 지금 굉장히 네. 문제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저는 현재 이 당시에 이 저희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지 않았고 별내 스튜디오로 최영민이가 소개한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또 시도범이라는 거예요. 또 시도범. 횡령을 시도했다. 인출을 시도했다. 이제 하자하다가 최영민이가 그랬으면 최영민이야말로 네. 이제 그걸 걔는 완결범이네. 부동산 피를 투자하러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6월 7일 날 저를 이들이 해임을 하고 제가 이들로부터 악마화가 되고 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아무도 제 주변에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상민 사무총장님은 열공 사태에 대해서 그냥 몰랐죠. 몰르거나 덧탐사 말만 듣고 정수수 그렇죠. 나쁜 놈이다 생각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알고 있었죠. 저 얼마 전에 어제 이인영 대표님도 모셨는데 이인영 대표도 그 당시에는 덧탐사 말만 듣고 정수수가 사기꾼인 줄 알았답니다. 지금 저하고 열린시민뉴스 네. 같이 하던 동지 하나도 네. 내가 이제 이런 쪽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민주 진보를 공격한다고 네. 나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네. 동지 하나가 떠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덧탐사를 공격하면은 민주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거다. 그렇죠. 네. 내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네. 이게 사실을 봐야 되잖아요. 네. 진실을 봐야 되고 왜 네. 사람들의 그 셀럽이라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서 네. 왜 그 사람의 거짓 증언만 믿냐 이거죠. 우리가 윤석열 당의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 네. 난 처음에 네. 정의로운 검사인 줄 알았다니까. 사람의 뭐 충성하지 않는다. 네. 지금 현재 그 진보진영의 꽤 유명한 교수님들, 스피커들, 셀럽들 이런 분들이 덧탐사가 경영권을 강탈하고 천탈한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정철수 PD 미안하다,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공격당하니까. 자기들이 올바른 말을 하면 덧탐사 추종자들부터 공격당한 게 두려우니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 중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김용민 PD라든가 고일석 기자 같은 경우는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공격합니다. 제가 작년 6월 7일 날 이들로부터 해임되고 나서 경영권 강탈 사건에 대해서 저는 쭉 1년 동안 시민들한테 증거를 보여드려 왔었어요. 저는 그들을 공격한 적은 없어요. 강진구, 사람 최영민, 사람 박대웅을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경영권을 강탈한 사건에 대해서만 저는 쭉 1년 동안 조명을 해왔었는데 저들은 그 경영권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 정천수라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데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제가 8월 28일 날, 작년 8월 28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사경을 헤맬 때 그로부터 한 달여 정도 뒤에 10월 7일인가요? 작년? 이들은 이렇게 놀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 저 영상을 최근에 보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이 20억 그 이 자산을 갖다 빼앗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진보의 스피커라는 이제 그 대형 스피커도 하나 없고, 이제 뭐 미쳐 날뛰는 거죠. 그야말로 악마가 아니어서 이런 식의 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하나 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크레센트님, 권 기자님이 회식 장소에서 춤추고 노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유포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취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어서 굳이 방송 내용에 담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물어보시겠지. 그런데 그거를 누가 찍었냐면 최진숙 과장님이 찍었다고 하고요. 그 파티는 최진숙 과장님의 송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방금 김송수라는 작자가, 제가 작자라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평론가도 아닙니다. 자기가 취재를 했는데 저 영상을 찍은 게 최진숙 과장의 송별회였다. 그리고 저걸 찍은 사람이 최진숙 과장이 찍었다고 했나요? 최진숙 과장은 저 현장에 있지도 않았대요. 그래요? 제가 그 이사라는 커뮤니티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최진숙 과장하고 김두일 작가는 저기 현장에 있지도 않았답니다. 아, 안 간 거예요. 그래. 근데 안 간 사람이 저걸 어떻게 찍습니까? 팩트는요. 네. 2022년 10월 7일경에
전탐사의 워크샵이었고 당시 풀빌라 글램핑장이었답니다. 아까 그 동영상을 보니까 글램핑장으로 보여요. 그 해당 영상을 찍은 사람은 최영민이랍니다. 그 최영민이가 더 탐사 내부 단톡방에 공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심혁이가 정기용 심혁이가 그거를 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한 거예요. 아, 지들끼리 유출. 네. 그래놓고 저거를 김성수는 예 최준숙 과장이 찍었고 예 마치 유출한 것처럼 그렇게 하, 정말 본인이 취재했다더니만 방송으로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있는. 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취재를 좀 했어요. 그거를 누가 찍었냐면 최진숙 과장님이 찍었다고 하고요. 그 파티는 최진숙 과장님의 송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평론가 맞습니까? 유튜버지? 아니 그 참기름 파는 거 보세요, 김성수 씨. 그 지금 참기름 파는 거 보면 막 그 중국산 참기름 뭐가 좋다고 그냥 입을 쩍쩍 다시면서 뭐 아이고 맛있다 뭐 저 그 인간들의 그 진짜 그 아우 그 네. 보시면 토 나올 것 같아 진짜. 끝에 보시면 이제 글램핑장으로 보이죠? 텐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영상 찍은 사람이 최영민이었는데 최영민이가 크크대는 웃음소리도 들렸거든요. 어떤 분께서 또 이런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정신이 깨어났다. 분노가 밑바닥에서 끓어오른다. 그리고 눈물. 난 좀비 마냥 더 탐사를 따라가서 정 대표와 열린 공감을 죽어라 죽어라 라고 외쳤다. 꿈을 꾸었고 꿈에서 깨어난 느낌. 아 잔인하고도 비열한 폭력이 있었다고 그래도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